전국 대부분 지방이 영상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강원도 동해안 지방은 아침 한때 1cm 미만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등 오늘과 비슷해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자정을 기해 강원도 영서 북부 지역에도 한파주의보가 확대되겠습니다. 당분간 중부와 남부 내륙 지방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현재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울릉도 독도는 동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약하게 눈이 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강원도 동해안 지방은 아침 한때 눈 소식이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 동해안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가 무척 건조한 만큼 불씨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광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도, 강릉 3도, 부산 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높게 일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동해상에서도 최고 4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눈 소식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